지방으로 돌아왔어요. 어제 오드리아네 집에 갔는데 오드리아가 이렇게 맛있는 아침도 차려주고 행복한 아침이네요. 이곳 요가센터에 왔어요. 아, 클라스패스라는 앱을 깔았더니 아, 여기서 최소한 6번 정도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처음으로 와봤어요. 지금 스카이 요가 하려고 왔고요. 했던 대로 아주 경치가 끝내줍니다. 하루에 2만 원도 안 하는 방인데 이런 뷰를 받고 있다는 게 볼수록 놀라워요. 근데 여기는 그냥 경치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빛이 돼 있는 용품 같은 것도 너무 부족하고 청소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길어봤자 일주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 이 멋진 풍경과 함께 지내볼게요. 지금 이런 아주 엄청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에나. 어, 엄청 커요. 높은 파도는, 아, 높은 폭포는 아니고 되게 넓은 폭포예요. 사람들 앉아있는 거 보시면 힘들게 내려온 보람이 있네요. 저기서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에요. 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가하는 엄마 너무 귀엽다. 조스바 같은 거를 막 먹으면서. 너무 귀엽다. 어제도 자고 있더니 오늘도 자고 있네. 안녕. 가욘. 여기 내가 처음에 발리 왔을 때 여기서 묵으려고 알아봤는데 여기 묵으실 분들은 아마 여기에 주로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17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근데 뭐 바이브야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진짜 멋지다. 여기서 맞다고 소리를 쳐주네요. 여기는 수영장이 저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 조각상이 쿤바카르나라는 신인데 술 먹고 놀고 자고 이런 거의 신이래요. 여긴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가욘 리조트는 자고 있대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찮다는 추천을 현지인들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가봤어요. 지금 김밥이랑 김치를 시켰어요. 이따가 친구 오면 치킨을 시켜서 먹을 거예요. 여기 지금 양념치킨이랑 반반 시켰어요. 반반.
대왕 제꿀로. 진짜 크다. 거의 정수기만 해요. 정말 많이 탔어요.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되는데 장갑을 안 사고 계속. 이하니 발리 티처 트레이닝 코스 꼭 한 번은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느끼고 있는 많은 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 때문에 발리에 가고 요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팔아피라는 발리니즈 커피예요. 근데 발리니즈 커피는 뭐가 틀리냐면은 우선 가루를 굉장히 많이 넣어요. 커피가루를. 그리고 그냥 뜨거운 물 섞어서 먹는 커피인데 가루가 다 채 녹혀지지 않은 채로 아주 진하게 마셔요. 그 위에 물만. 제가 좀 쉽게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커피 방법인 것 같아서 영상도 보고 제 영상도 좀 만들다가 뭐 이런 멋진 뷰도 좀 보다가 인스타그램도 하다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메시지 끝나고 이렇게 생강차랑 파파야를 줘요. 오늘 오랜만에 가던 데가 아니고 굉장히 한국 사람들도 많고 이미 유명한 곳이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짱구 왔어요. 한 명이 떠나는 친구 있어서 같이 한국에서 왔는데 잠깐 사마디 요가 보내주면서 오늘 토요일은 여기 지금 플리마켓 하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어제 쏟아지고 비가 그치고 걷고 싶어서 남부안지에 왔고 아직도 조금씩 비가 뿌리는데 걷는데 전혀 지장은 없고요. 같은 길인데 보는 앵글에 따라 이렇게 또 분위기가 다르네. 여기까지 걷고 오늘은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글러리를 발견해서 지금 무단 진입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바팅 문양의 느낌도 너무 잘. 지금 약간 집중하고 온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상부에서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한식 먹으러 왔어요. 이거 지금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고 친구 거는 불고기 비빔밥. 맛있게 먹겠습니다.